당연히 청소하는 분, 어머니는 당연히 걸레질하는 분으로 생각을 하고, 그 어머니가 하시는 일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생각할 줄 몰랐습니다. 겨우 목 들어라, 등 옮겨라, 발 들어라. 그러면 여전히 누워가지고 꿈틀꿈틀대면서 어머니의 빗자루질과 걸레질에 그저 내가 하는 일은 꿈틀거리면서 여전히 만화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견디지 못한 어머니가 한마디 합니다. 야, 이 녀석아, 벌떡 일어나서 저쪽으로 좀 가봐. 도와주기는커녕, 그죠? 뭐, 빗자루를 달래서 대신 청소하는 거, 대신 걸레질하는 거, 이것까지는 바라지 안 해도 좀 방바닥에 누워서 꿈틀꿈틀대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나 좀 비키면 청소하는 일이나 좀더 수월하게 하지. 자, 어머니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벌떡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좀 저쪽으로 좀 가봐. 그제서야 마지못해 겨우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다시 옆으로 옮겨서 다시 뒹굴기 시작했어요. 자,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실 수 있습니까? 그것을 보지 못하는 한 우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역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언젠가 안식일에 대하여 유대인 바리새인들과 말씀을 하실 때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단지 안식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나는 뒹굴고 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식하고 계셨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예수님께서는 나도 일한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나는 누워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했었던 사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자기도 역시 함께 일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정신 팔려 있는 일들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일하는 것이냐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고 세상에서 소망을 찾고 세상에 우리의 신뢰할 곳을 찾고 있지만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하지만 이것이 영적인 일과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에 얼마나 도움되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워 뒹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얻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의 기업으로 상속하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둠에서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뒹굴고 있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식하지 못하던 삶에서 벗어나는 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되고 풍성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지 못하고 막된 삶을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게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늘로부터 신령하신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체험하는 일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을 한량없이 받으면서 너무나 크고 놀라운 축복에 몸서리 쳐지듯 전율하면서 주님 은혜를 그만 내려주세요. 어디 은혜가 싫어서 그렇게 부르짖었겠습니까? 내가 감당치 못할 만큼 한없이 한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비명을 질렀던 것이죠. 그렇게 행복한 비명을 지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한량없이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한량없이 베푸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무한히 나타내시는 이 일을 인하여 행복한 비명을 지르게 되는 것, 얼마든지 우리의 삶이 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 때문에 우리 주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셨으므로 지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아 하나님 뜻 행하는 것으로 배불리며 역사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바로 이 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주제로 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줄을 믿나이다. 제가 뒹굴지 아니하고 일어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겠나이다. 기도하시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